레드페이퍼 이인경. 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네. 거북이를 접어봤거든요. 접어보셨어요? 네, 접어봤는데. 네, 접어보셨군요.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접어봐야 또 매력적이어야 여러분한테 소개도 시켜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혀 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랬는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디테일이라는 게 또 잡아줘야 거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다. 이게 말이 설명을 잘하면 알겠습니다. 예. 자, 사각주머니접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거북이 등색이 있고 등판색이 있고 거북이 몸무게까지 다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양면적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짙은색이 제가 양면 색정에 위로 올라왔고요. 지금 뒤쪽은 밝은색이거든요. 네네. 좀 등 색깔이 좀 짙은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등 색깔을 짙은 쪽으로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주머니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각주머니보다는 문접기부터 실수를 인정하세요. 제가요, 하도 종이를 접다 보니까 사각주머니인지 문접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네모부터 시작해서 문접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접기 하자고요? 네. 네, 뒤집어서. 저는 뒤집어서 네. 짙은 색을 저는요? 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종접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헷갈릴 수 있죠. 네. 제가 나이인 만큼 제가 그렇게 나이를 좀 드셨나 보죠? 바짝바짝 이게 문접기죠? 키워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문접기입니다. 네, 설명 아주 좋았어요. 또 반대로 네. 또 똑같죠? 네, 칸을 내주세요. 깍두기가 8개가 여기 6개가 되도록 되네요. 네. 8개 사각하시면 여러분 깍두기, 깍두기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뭐 깍두기 그렇지 많이 먹으니까 쓰더라는 깍두기 예전에는 깍두기 공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기 있어라. 네. 자, 됐죠? 문접거리네. 다시 펴볼까요? 다시 문접기 똑같이 네. 6접기 문접기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형을 자 가로 세로로 삼각형까지 선을 내주세요. 기본적으로 선을 내준다. 선 내주시고요. 이게 보통 보면은 뭐 모든 종이접기가 이렇게 기본선들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접을 때 더 수월하게 잘 접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선 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선을 내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펼 볼까요? 자,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로 제가 잘 따라. 제가 여기 있죠. 요 칸에 요 지금 교차점에 맞춰서 지금 이 네 군데 모서리가 각각의 교차점에 맞춰서 얘는 요로 가고 네. 얘는 요로 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얘기죠? 해서 네. 이것도 모아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맞춰서 맞추고 네. 여기다 빨리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부터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펴고요. 돌려서 또 포인트 네. 맞춰서 돌려서 이 꼭지점을 네. 요 선까지 다시 10분 올려서 여기 맞추고 4분의 1선 맞추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지금 접기의 기본형을 튤리 접기 할 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아주 단단하면서도요 디테일 접기에는 딱이더라고요. 이 방법이 자 됐죠. 네. 자 다시 뒤집을게요. 산선을 쓸 겁니다. 산접기선은 예.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을 또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겠네요. 이렇게 해서 잡고요. 자, 요 가운데 있는 네. 요 선을 이렇게 잡고 요 선들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네. 선 살리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사각형이 나오죠, 그죠? 네. 사각형 그대로 살려서 살리고 싱크폴드는 아닙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접어둔 선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용하는 거 같죠? 이렇게 해서 네,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모아서 자.
그대로 눕혀볼까요? 네, 눕혔습니다. 네, 편안하게 다림질 한번 더 해주세요. 자, 비틀어주지 않게 네. 꼭 잡아서. 자, 그리고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서 눕힌 쪽 다시 세워볼까요, 중심에? 자, 세워보세요. 아, 얘를 세운다고요? 네, 예, 예. 여기 주머니가 아, 있죠? 예, 예. 주머니를 이 부분을 펼쳐 눌러줬다. 펼쳐서 이렇게 눌러줬다. 주머니를 예. 펼쳐서 눌러줬다. 그러면요, 앞부분 있죠? 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세워서, 네, 세워서 가운데를 눌렀고 주머니를 넣고 네. 눌러주면은 집이 됐네요. 네, 집 모양도 이렇게 집이 됐네요. 이 부분을 지금 다리로 만들 거거든요. 자, 다리 지금 너무 두껍잖아요. 지금 계속 줄여나갈 네.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첫 번째 이 주머니를 펼쳐 눌러줬기. 선을 중앙선을 이용해서 끝에부분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첫 번째 주머니예요. 첫 번째 주머니에 맞춰서 펼쳐 눌러줬고요.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끌어올려서 잡아줍니다. 다른 모자 같아요. 어, 그래요? 어, 리본도 같아요. 리본 나비도 같죠? 자, 다시 뒤집어주세요. 네. 뿔난 집 같기도 해요. 자, 뿔난 집. 저선 집이 어떤 집이 뿔난 집입니까? 내 머리에 뿔나면 뿔난 집입니다. 자, 이 부분에 맞춰서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네, 맞춰서 결국은 집에 기둥이 없어지고 뿔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네. 되게 재미난 그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렇네요. 네? 재밌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재밌네요. 네, 한답니다. 이 부분을 등을 사용할 겁니다. 이 부분 거북이 등을 사용할 거고요. 다시 이 부분을 펼치면서 세워볼까요? 펼치면서 세워보세요.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네. 네. 다리가 세 개? 다리가 세 개죠. 그러시면 안 되죠. 다리가 세 개인데 자 여기 보세요. 살짝 돌렸습니다. 이 아, 부분에 이거. 보면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를 안쪽에 네 세모를 이쪽 주머니가 아니고 이쪽 주머니라는 얘기죠? 예. 양쪽 다 사용할 예, 겁니다. 예, 예, 예. 지금 주머니를 아~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펼쳐 아~ 눌러 접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데 괜히 어렵다고 겁주신 거 아닙니까? 아, 잘 따라 접으시고 계시잖아요. 아, 그죠? 예, 어렵지 않죠? 제가 잘 접어서 그런 거죠? 네, 여러분도 다 잘 접으시리라 믿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있는 그대로만 접으면 되니까 선을 이용해서 지금 이 거북이 다리를 표현할 건데 아. 앞다리 뭐 뒷다리도 되고요. 뒷다리 앞다리도 네네, 해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한 번 더 줄일 거예요. 반을 접어서 줄일 겁니다. 이 선을 줄여서 굉장히 두꺼워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윗편이 이 부분에 아. 반 접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두꺼워지니까 밑에 사겠습니다. 자, 아, 이거 다는 거죠? 네. 이 정도 두께로. 네. 그래서 두꺼워지니까 꼭꼭꼭 자, 편하게 눌러서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아, 부분이라 뒤로 꺾어서 한번 자 반대로 앞에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그만큼 네. 이 선을 이용할 건데요. 두꺼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앞뒤로 한번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접었다라는 거는 자, 싱크풀 될 겁니다. 한번 접기죠? 한번 접기 네. 네. 밀어 넣어 한번 접기예요. 예, 예, 예. 자, 그럴 때 쉽게 하는 방법 자, 이 부분은 당기세요. 자, 잡고 당겨주세요. 아, 손가락을 좀 안쪽으로 안쪽에 이 부분을 넣어서 살짝 당기면은 네. 살짝 당기면은 아까 접혔던 선이 그대로 나타나죠. 네, 나타나고 나타나죠. 그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 접기로 안쪽으로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요. 그 손 그대로 이용해서 네. 한 번 접기로 그 다음에 얘를 같아요. 이렇게 원래 손 그대로 네. 원래 손 그대로 그럼 쏙 들어가요. 이렇게 된답니다. 네, 쏙 들어갔죠.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근데 뭐, 중요한 점은 그거 같아요. 새로운 선을 만들지 않고 접었던 선을 그대로 이용한다. 자,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옆으로 옆으로 눕히세요. 아 이걸 옆으로 네, 옆으로 옆으로 쪽으로 네. 아 이게 옆으로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 넘기고 네, 두 장을 이렇게 네. 앞장 뒷장까지 이렇게도 이렇게 내린다. 네 안쪽으로 네 됐습니다. 예 됐죠.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로 간다. 네 제자리 갑니다. 반대편도 넘기고 넘기고 내리고 보내고 원위치 네. 다시 원위치 이겁니다. 하, 어려운 부분 넘어온 거죠. 참 힘들었어요. 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연습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적용해서 반대편도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 두꺼우니까 어, 이 부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세게 강하게 그렇죠. 다시 한번 뒤집어서 똑같이 이 선 지금 난 선 네. 이용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같이 가림질 하고요. 이 부분을 펼쳐서 당기면서 등을, 당기면서 등을 살짝 당겨서 펼쳐주면 네. 이렇게 사각형 나오죠? 그렇죠. 사각형을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 똑같이 원래대로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대로 그냥 모아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확 하지 말고 톡톡톡톡 이렇게 해서 손등을 잡아주시면 원래대로 모양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하나요? 네. 넘기고 자. 내리고 원래대로 넘기고 내리고 원래대로 됐습니다. 저는. 됐죠. 네, 됐습니다. 어, 설명 잘 해주셔서 자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어, 실수할 수 있고 접다가 못 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뭐 마지막에도 완성하겠죠. 아, 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도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적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나이브하신데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꼬리부터 접을 건데요. 아, 이쪽이 이제 머리가 됐든 꼬리가 됐든 아, 네. 되겠죠? 꼬리부터 예, 접을 맞아요. 건데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이 꼬리 부분을 어떻게 접을 거냐면 자 얘를 지금 한번 여기 선을 기본 한번 여기 선을 아이스크림 접기 중심선에 맞춰서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아이스크림 접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남죠? 요 선이 조금 좀 조금 낫네요. 예. 근데 꼬리는 어, 거북이 꼬리는 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 정도보다는 자 얘를 만약에 보세요. 이 한 장으로 꼬리를 할 때 너무 길게 빼면은 꼬리가 길죠. 길죠. 그래서 저는 이 꼬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빼기 위해서 그렇죠. 높이면 3분의 1 정도 하면 되면 네. 3분의 1 정도 나오겠죠. 그죠? 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서 안쪽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안쪽으로 그냥 닫아 접으시는 거예요. 아, 아까 접었어서 그걸 이용하면 네. 되겠네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그래서 이렇게 접고 접어서 아까 접었던 네. 아 꼬리가 굉장히 작아졌네요. 네. 좀 작아졌죠? 네, 많이 작아졌어요. 자 이렇게 잡고 잡으세요. 아, 집어서 제가 제대로 접어 볼게요. 자 그렇죠. 그렇죠. 점선대로 그렇게 네, 아주 짧게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아, 네. 뒤집었고요. 어, 지금 이 부분에 어, 이 부분은 꼬리를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지금 아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반 접어서요 꼬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좀 더 한 번 더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지금 반대쪽. 꼬리 부분, 머리 부분. 네,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반대쪽은 머리 부분이거든요. 머리 부분이, 네, 머리 부분이 되는데, 이 머리 부분은요, 지금보다는 3등분 한 거보다는 좀 더 위로. 머리가 좀 길잖아요. 목 네, 부분이 좀 긴 네, 부분을 그렇죠.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이 정도 좀 하겠네요. 아까 이거 한번 적었었죠. 네. 네. 한 번 더 적고서 진행하는 게 또 편하죠. 그 다음에 이 정도쯤 하겠습니다. 이 정도쯤 해서 아까
아까 이 꼬리가 이 정도 되는데 네. 네. 그러셔도 돼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접고서요. 그대로 딱 접어줍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네. 거의 뭐 그냥 빼다시피.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안쪽에서 볼게요. 안쪽에서 이렇게. 저는 지금 아직 꽉 안 눌렀거든요. 이런 모양이 네, 저는 누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살짝 저는 아 그래요? 네, 아, 예. 디테일함을 좀또 이렇게 벌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된 걸 조금만 벌려서 이렇게 미끄러뜨려서 눌러줄게요. 독특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눌러줄게요. 이 상태로 누른다는 얘기죠? 네, 눌러주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게요. 지금 이 꼬리 부분에서 지금 너무 지금 이 등껍질 자체가 저기잖아요. 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뭐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풍성한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또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제가 이 꼬리 부분 있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오므려서 좀 볼록하게 나오는 방법을 좀 설명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얘의 반. 여기요. 이 선. 중심선과 이 선. 여기 같아요. 네. 그죠? 여기. 그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선. 그 부분은 네. 산선으로 먼저. 아, 산선으로? 네, 산선으로 좀, 먼저. 지금 계곡선이 아니라 산선입니다. 산선이 되겠죠? 네, 산선으로 하겠습니다. 산선으로 접을 때는, 아, 보세요. 안쪽에서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산선으로 접고 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보내고 산선으로 자, 안쪽에 이거 다림질 깔끔하게 해주시고 자, 거북이 등이 이렇지 않죠? 볼록하지 않죠? 볼록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얘를 한 번 더 접겠습니다. 한 번 더 접는다고 어떤 얘기죠?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얘가 이 산선이 중심선에 한 번 더 반을 접히는 겁니다. 이 중심선에 네. 이 중심선과 네. 지금 접은 선의 반을 접는다. 네, 이렇게 접어서 접겠다. 모아접기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을 이렇게 접겠다. 네. 그 소리시군요. 네, 이렇게 네.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반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겠는데요. 어우, 작아지면 쉽지 않겠다. 됐죠? 이 정도쯤은 안 되겠군요. 자, 다시 제가 지금 돌리면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 모아접기. 안쪽에서 손도 좀 눌러주고 사용하시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모아졌습니다. 자꾸만 풀리잖아요. 풀칠 않아요? 풀칠하는 게 또 우리 마지막에 고정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풀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물리는 방법을 한 번 더 택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물릴까? 자, 이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살짝 그 들쳐보세요. 들쳐보면요. 이 두 장이죠. 두 장. 다리, 예. 네. 얘를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안쪽에다가 걸어주세요. 안쪽에다가 넣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물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고 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조금 단위 걸려 돼요. 그러면 이 장을 이 다리 한 장을 두 장인데 한 장을 겹쳐서 이 부분 겹친 종이를 한 장을 꺼내서 이 부분을 감싸 펼치고 이분을 감싸주는 겁니다. 아 이거 이 부분 좋은데요. 괜찮죠. 예, 종이접기라는 게 뭐 전 모든 부분이다 아니면 그 매력을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한 부분이 아주 그 종이접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방법들이 나타날 때가 아주 있습니다. 네, 괜찮죠. 아주,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저도 이런 방법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넓잖아요. 넓죠. 넓은 부분을 각을 잡아서 지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접을 건데요. 저는 얘의 한 요 3분의 1 정도의 선, 요 선이요.
요선과 머리 부분에 3분의 1인가요? 여기에 3등분 한 요 포인트 점과 지금 이 점을 연결하는 이 선을 3선으로 접어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요 가운데서부터 네. 3등분 되는 선 요, 요 정도쯤 하고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선 요 정도쯤에서 네.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접었죠? 저도 접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접어주시고요. 이 정도 좀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접고 얘 마찬가지로 여기 3등분 네. 3등분 선 정도 접하고 여기 지금 선 네. 있죠? 네. 선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 아, 거북이 등 모양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죠. 깊숙한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아직도 뾰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그 부분은 앞쪽에 머리 네. 쪽에 앞쪽에 뾰족한 부분을 네. 그 조금만 부분을 접어서 좀 올려주면은 네. 거북이의 요 각각 좀 일치가 되도록 한 번 더 이렇게 꾹 잡아주면 되겠죠. 네. 잡아주시면 눌러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요 각만 한 번만 잡아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뒷다리 표현 할 건데요. 이 뒷다리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지금 이 꼬리고 네, 뒷다리고요. 꼬리.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너무 옆으로 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는 거북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뒷다리를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릴 건데요. 올렸다가? 네. 내릴 건데요. 내린다. 이런 식으로 네, 잡아서 다시 밑으로 내릴 올렸다가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네. 되도록 하겠다. 그렇죠. 네. 이 모양 잡아서 네. 한 건데 지금 다리가 껍질 속에 안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겠다. 네, 넣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살짝 좀 접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살짝 접어서 등껍질 아래쪽으로 접은 다리를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우니까. 네,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게 좀 안 이뻐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지금까지 디테일 잡아서 왔는데 등껍질 안쪽으로 숨기면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아, 숨겨버리세요, 보이시는 건. 네, 안쪽으로 넣어서. 네. 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 아, 이게 거의 모양이 봉긋한 등껍질. 네. 짧은 뒷다리, 긴 앞다리, 머리 아직 제 머리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손톱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종이를 잘 보면 찢어 먹어치울 수가 있습니다. 좀 아 종이를 또 찢어서 드시는군요. 네. 제가 좀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꼬리 부분을 좀 더. 제 꼬리 너무 작아져서 뭐 할 것도 없어요. 네. 저는 좀 예, 이렇게 예, 예, 꼬리를 예, 예. 맞아. 좀 더 접어서 길게 빼진 때문에 좀 잡아서 이렇게 꼬리 부분을 잡아주고요. 아, 손톱 꼬리 훨씬 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머리 부분이요. 머리 부분이 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납작하고 내려가 있어요. 예, 납작하고 흉하죠. 예, 예, 그리고 얘를 좀 눈 옆모습에 이 눈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얘를 좀 살짝 열어서 이렇게 아, 살짝 열어서 당겨서 네, 당겨서 펼치면서 네. 입체화시켜라. 네, 네. 그 부분을 접혀짐이 이 부분이 접혀짐인데 이 부분을 네. 한번 살짝 당겨보세요. 당겨서 이 표현을 아, 해주면 살짝만 당겨보세요. 살짝만 하겠습니다. 네. 칠해줄 것 같으니까 아, 종이가 약간 필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작품을 접는 종이는 아니고요. 아, 연습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정을 지금 숙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요. 아, 그럼 약간 입체화가 됐습니다. 아, 됐죠. 네, 요 정도의 그 디테일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아직도 고개가 숙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고개를 들어준다? 들어서 주고 들어주고요. 자, 들어준 상태에서 옆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저는 옆을 이렇게 머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접는다기보다는 뭐 네. 머리를 표현해준다. 네, 머리를 표현해주면요. 개인차가 좀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눌러주고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좀 머리 부분은 너무 이렇게. 앞에, 앞으로 너무 숙여진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여기 뒤 부분을 이렇게 잡고 꾹꾹 눌러서 머리를 좀 눌러서 디테일 잡아서 주시면 이건 표현하기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표현해 보세요. 좀 헤엄치는 그 느낌이다 보니까 얘를 안쪽으로 좀 내려서 앞다리를 꺾어서 좀 세우고자 이렇게 요 느낌 잡아서 좀 안쪽으로 꺾고 세워서 이렇게 하면 마치 좀 알라로 올라온 밑에 올라온 거북이가 그런 느낌으로 가는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북이가 알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 네. 이렇게 큰 거북이가 될 때까지 거의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 거북이 만나면 이게 많이 예뻐해주고 자, 또 거북이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행운이라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행운을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자, 멀리 헤어져서 괜찮네요. 자, 이렇게 다니죠. 자, 새끼 낫네요. 네. 자, 이상 거북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